He gave the man gold coins. 그랬습니다. 자, 그는 그 남자에게 금화를 주었습니다.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요. 마찬가지로 간접 목적어, 직접 목적어처럼 자,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죠. 이 경우에 똑같아요. 유형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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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내리면 돼요. 별하고 그대로 내리면 됩니다. 자, the man. 그 다음에 gave는 was given. P 플러스 PP 형태. By him, gold coins. 이런 식으로. 하나, 둘, 셋. 쭉 내리면 되겠어요. The man was given by him gold coins. 해서. 근데 그 by him은 맨 뒤로 빼야 된단 말이에요. 이게 지금 전치사구이기 때문에. 원래는 the man was given by him gold coins인데. by him을 뒤로 빼서. The man was given gold coins by him.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